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선진편 제8장 현실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라. 안현사 알로청자직어 이위직과 자활 재부제 역가관기자야. 리아사 유관이목과 오부도행이 위직과 이호종 대부지후 불가도행야. 배석 안현이 죽자 부친인 알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서 안현의 겉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재주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역시 각자 자기 아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내 아들 리가 죽었을 때도 속관은 있었지만 겉관은 없었다. 나는 걸어다니면서까지 겉관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말석이나마 대부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스토리 한 소박한 마을에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소진과 그의 아들 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공자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은 이로 항상 그의 철학을 삶 속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소진의 친구이자 마을의 부호인 명호가 그의 아들 도현을 위해 큰 파티를 열면서 호화로운 선물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명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풍요로움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진은 이 소식을 듣고 아들 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호 씨와 도현이 장차 좋은 것들을 가지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내 아들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 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큰 파티를 열 수 있나요, 아버지? 소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참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간소하게 살지만 우리의 삶은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윤희는 이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소진이 병에 걸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소진의 정성이 담긴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명호와 도현도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명호는 미안한 마음에 소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소진 씨. 참된 분은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죠. 소진은 회복하고 명호와 그의 아들은 소진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배움으로써 더욱 밀접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윤희와 도현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둘 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명호는 겸손과 나눔의 중요성을 배웠고 소진은 자신의 가르침이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